기자의 현차쇼. 찐팬을 찾으러. 보고싶. 술판에 뭐가 써있어요. 대자부 컵능명 소치. 진짜야. 저분이다. 날아올라 뱃새. 에스미. 가짜야. 대자부를 입덕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팬의 물건이 있대요. 주현이 카페 갔던 영수 증에서요. 우야! 소름 돋아. 소름 돋아 언니! 휴대폰 케이스 수학과 아니야? 어? 어? 옛날 냄새가 났어요. 진짜요. 이게 힌트인가 혹시? 책 사이에. 딱 걸렸어. 오! 야, 그거 야 걸렸다. 30, 30대요? 어? 모르겠어. 아이돌 피크닉? 이게 힌트인가 혹시? 이거 아이돌 피크닉에서 꾸민 거다. 그러니까. 책 사이에 아이돌 피크닉 이거 스티커가 껴 있었는데 이게 혹시 뭔가 모를 힌트가 근데 아이돌 힌트인가? 피크닉이 여기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딱 걸렸어. 우리들이 꾸몄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무언의 신호. 근데 이분은 확실히 어른이셔. 여기 이렇게 딱 꽂아있는 맥락에 이따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따고 싶다. 딱 그 나 오늘 집에 가서 맥주 한 캔 한다.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셨을 때 확실히 헷갈려야 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더 치밀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지. 맞아. 그럼 우리 너무 꽈서 생각하는 건가? 맞아. 그럴 수도 있어. 모르겠어. 아 어렵다. 어렵다. 이게 보면 볼수록 어렵네. 아 진짜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어려워. 진짜 너무너무 어렵다. 쉽지 않은데? 두 분 다 우리 팬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너무 어렵다. 유현 언니가 줬던 거 맞는 거 같은데? 주현이 카페 갔던 영수 증에 있어요. 의류와 가방의 냄새가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루 10일에 내 생일 안 써져 있네. 나라라 뱁새잖아. 신발까지 이렇게 우리 사인 앨범을 갖고 계시는데? 저요? 진짜요. 이거 왜 케이스만 있는 거지? 옛날 거부터 있는데 포토카드 양이 너무 적어. 어? 오, 뭐가 왔어요. 이번에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아, 맞아. 대답 안 해줄 거야. 포카도만 지금부터 탐정 들어. 지금부터 탐정 들어. 경제의 상을 보게 될 거야. 팬, 알, 력, 테스트를 위한 이번 단순 인터넷 스토리. 오. 닉네임 날아올라 뱁새와 날아올라 컵눈명 소취가. 소취가. 그동안 드림캐쳐를 덕질하면서 모아온 덕질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네. 야, 이거 보고 더 헷갈리면 어떡하지? 그 전에 한 가지. 게임을 통과해야 해. 어? 다 같이 힘을 합쳐 찐팬의 스토리를 손에 넣어보시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누구세요? 난 다미. 저 실루엣에서 완전 한동. 허리를 이렇게 긁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약간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보여. 맞네! 내 말이 맞지? 봐봐. 맞아. 갑시다. 와우. 아!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아니야, 시연 언니 이거 아니야? 데뷔. 아니야, 와시야. 시연이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얼굴로 가자. 맞아. 저 턱이 시연 언니야. 야, 턱 뭐야 저거? 시연 언니 턱. 누가 쳤어? 뭐예요? 왓. 맞아. 정답. 왓. 맞아. 어? 담이. 담이. 오, 맞아. 내 손이 저렇게까지 많이 꺾여 있나? 잠깐만. 유연인가? 그치, 난 꺾기도 하지 않아? 나 저렇게 약간 꺾이거든? 어, 맞아. 나는 허리를 이렇게 꺾고 있다. 너무 과도하게 꺾이고 있어. 난 것 같아. 데자부. 이런 것 같아. 쉬운데? 쉬운데? 수아언니! 수아언니지! 야 저거 우리 그거 좀비 그거 수아언니도? 야 이거 나 같은데? 이거 나 같아. 나 어? 아 지우언니 나 귀가 겁나 커! 그래! 귀가 그래! 그리고 내가 약간 이렇게 걷고 있는 게 보여. 맞아. 그 자기 느낌 자기가 안다니까? 소중한 시간을 좀비 버전
I'll leave you. 탁! 수아. 맞네. Let's go! 차려야겠다. 아, 장난 아니야 우리. 바지까지? 한동! 강바도 김한동 언니야. 완전 한동. 누구세요? 머리 상투, 상투. 그러니까 머리 상투 아니야? 아! 담이다! 이거 Chase Me. Chase Me? 어. Chase Me 어디? 담이 그거 리붐. 리붐. 아! 언니 천재다! 리붐이다 이거. 이거 할 때? 맞아, 맞아. 왔네. 이거 따다단 이거 뭐지 춤? 갇혀 있어줘 이거다. 가연인가? 근데 왜 나갔지? 난 다미. 난 가연이. 나도 다미. 와 이거 진짜 같아. 몰라. 이거 뭐지? 저 손 나 같은데. 아니 왜냐면은 제가 힘들 때 가끔 새끼손가락이 다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디테일해. 갇혀 있어줘. 할 때 간. 난 가연이. 클릭은 편집해주세요. 어? 아 누구야? 이게 가연이다 가연이. 나 머리가 저렇게 안 짧은데? 야 너 이렇게 하지 않았어? 몇 번? 너 의상이 이 춤선이? 어 몸이 너야. 아 그런가? 곡타 가연. 와 댐브. 댐브. 와 저희가 지금 문제를 다 맞추고 덕질 스토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 오! 그러면 데자부 컵눈명 소치부터 한번 봅시다. 렛츠고 렛츠고. 기대되는 걸. 맛집 투어? 어 저기 거기다 우리. 저기 우리 코엑스 거기 우리 떡볶이집. 아 우리 자주 갔던데. 맛있겠다. 저거 뭐라고 그렇게 먹는 거야? 신맛집? 선? 션 맛집. 아, 션 맛집. 시은 언니 맛집이라는데? 아우왕 내가 있었는데? 헷갈렸다? 우유. 귀여워. 저 고양이 뭐하고 있는 거야? 아. 유은 언니가 간대를 똑같이 갔나 봐요. 다미 손민수 내일. 아, 저 했었죠, 내일. 아까 고양이 만진 손도 이쁘더라고. 오더아이 컨셉존에서 유연이랑 투샷, 오케이. 컨셉존까지 가셨어요. 어, 근데 컨셉존은 지금 안 열리는 거잖아. 사진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아니면 저게 V앱 중에서 우리인 걸 수도 있어요. 우리 진짜 그때, 그거면 진짜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 우리 그때 V앱 그거 했었잖아. 우리 그거. 그때 너 아니야? 너? 가연이 언니한테 하트를 하진 않았어. 아니야, 얘 할 수 있어. 아, 그래? 했었어? 했었어. 와 이걸로 하셨다고? 필라테스 복에 있었어. 서랍에 필라테스 엄청 많았어. 아니 근데 4주차라고 하기에는 필라테스 복이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많아. 그럴 수도 있어요. 시작하기 전에 물품을 전부 구매하고 시작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지금 우리 그냥 의심하고 있어 이분을. 근데 모든 걸 다 의심하는 거니까 녀석녀들 만약에 진짜여도 상처받지 말아요 우리. 내 인생 첫 콘서트 얼른 코로나 끝나서 또 대면 콘 갈 수 있었어. 맞아. 우리 저 때 응원봉이 딱 저거였어. 맞아. 내 쪽에 있었어. 방에. 있었어. 데자부에 입덕했다 그랬는데. 아 아니야. 최애곡이 데자부고. 쏘리. 오. 아까는 방에 있던. 어 맞네. 저 밀크티 먹고 씻어 놓으셨나 보다. 어, 근데 밀크티 통해서 냄새가 안 났어. 아니야 났어. 밀크티 그대로 냄새 났어. 어머 이거야. 옛날 냄새가 났어요. 진짜예요. 그 중국어를 맞아. 공부하고 계시잖아. 네, 맞아요. 중국어 잘하셨어요. 맞는 것 같아. 썸녀 맞는 것 같아. 야, 잠깐만. 이거 보니까 더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아, 근데 이거 봐서 모르겠는데? 역시 공차는 당도 뭐? 30%. 지우픽 맞아요? 네, 맞아요. 오다이 포카와 함께 저렇게 친절하게 원래 적나? 약간 작가님 감성인데? 어어?
특히 영업. 영업? 이번에 블랙홀 화이트로 후속곡 활동하는데 걸 그 쩐다고 교차 편집 대박이야. 잠깐만. 어? 이분 20대시잖아. 근데 왜 말투가 왜, 왜 그래? 말투가 조금. 근데 나도 저러는데. 아 노래방 노래방. 이 시국에 노래방을 가셨어? 어? 저 시국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시험 끝나고 노래방에서 한옥을 불렀대. 잘했구나. 저기요. 영혼 좀. 잘했구나. 21년도 첫 생카. 저 방에 커플도 있던 거. 맞아 맞아 여러 가지 있었어. 근데 이번엔 영수증도 있었다고. 영수증 조작할 수 있어. 다 만들 수 있어. 아니 나라올라 뱁새님이 입덕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시국에는 노래방을 못 가지 않나? 딱 입덕한 지 노래방은 언제 좀 넘어갔잖아 언니. 다른 스토리로. 눈치 챙겨. 가만히 있어. 생각을 계속 하는 거지 뭔가 이상해. 조금 이른 크리스마스 득해 브이앱 라이브. 크리스마스인데 집에 트리가 없어. 그리고 저 라이브는요 다시 보기가 가능해요. 에? 어? 그렇네. 예리했어. 예리했어 아주. 예리했어. 바람아 금방사서. 이거 다시 튼 거 아니야 우리 무대? 이분은 약간 다시 보기가 되는 것만 위주로 올리네. 오. 아 이거는 너무 포괄적이야. 저 바람아랑 크리스마스랑 기간이 좀 있는데 바로 옆에서 니도 저 기계가 그대로 제자리에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위에는 포스터가 없어. 어 위에 그 뗐어. 어? 왜 뗐어? 포스터가 아니야 뗀 게 아니고 저기 자른 거 아니에요? 아 sorry. 아 잘랐네. sorry. 어? 심장이 발랑볼랑 펜서. 어? 나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다고? 아니 왜냐면 나 옆쪽에 앉아 있어 팬분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근데 이걸 팬분들한테 의뢰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 사진을 다 싹 다. 너무 어려워. 아, 나 모르겠어.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해. 근데 나 진짜 감은 대답이었는데. 근데 모르겠어. 이분은 집적적이었어, 스토리들이. 맞아. 다. 이분은 돌려 돌린 반 요런 느낌. 진짜 대충 사진 맞아, 맞아.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너무 집적적이고 너무 정확하고 확인 사살을 시켜주는 느낌. 맞아, 맞아. 그게 더 이상하다는 맞아. 거지. 맞아. 아, 나 두가 아파. 어? 아 돌아왔다. 소장이 웃었다. 수화탐정 유산탐정 또 질문하려고 그러나? 대답하지 마. 서로 찐팬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사람이 최애 멤버로 뽑았다는데 본인들의 찐팬이 맞는 것 같나? 네! 난 아닌 것 같은데? 그 왜냐면은 팬,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역 테스트를 위한 이번 반선 입? 닉네임 나라올라 뱁새와 대자부 컴동명 소치의 사전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지. 와. 아주 큰 힌트가 될 거야. 그 전에 영상에 담긴 USB는 이 방 어딘가에 어? 있으니까 잘 찾아보도록 하지. 진실? USB 아! 찾아! 주세요. 이랬는데 막 우리 주머니. 어? 와 이건 거 아니야? 아까도 이게 돌아가더라고. 그래 이건가 보다. 어 아닌데? 부쉈어. 아니야 카메라에 있어. 이거 아니겠지? 모자 안에 있나? 자, 누구부터 갈까요? 대자부. 오케이. 큰 화면 해주세요. 제가 대자부라는 곡을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 대자부는 진짜 딱 듣는 순간 그 과몰입하게 되는 그 도입이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제발 한번 꼭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강추. 여기서 닮은 사람 빨리 찾아. 정말 귀엽고 좋았는데 수아가 진짜 웃어가지고 상황
실제는 저장을 못 하겠더라고요. 귀여워. 제가 사실 아이돌도 한 번도 좋아해본 적이 없고 제 듣기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던 그 콘서트 응원봉이 가장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늘을 넘어를 부르는 이제 듣기의 모습이 진짜 잊혀지질 않아요. 드림캐쳐는 제 첫 가수고 요 응원봉도 제 첫 응원봉이에요. 귀여워. 그래서 저한테 피리때다. 되게 감동적인데 근데 너무 의심을 다 의심을 하면서 보고 있어. 듀키는 앨범 나올 때마다 그 미코를 올려주는데요. 미코? 미스테리거든. 아. 이걸로 이제 팬들끼리 컴백 나올 때랑 타이틀곡 제목 같은 거를 추리를 하거든요. 이거 맞추면서 앨범 기다리는 그때 그 설렘이 좀 있어서 그래서 듀키는 저한테 항상 즐거움과 설렘을 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오. 우리 듣게들 항상 바쁜데 우리 썸녀들 고민 진작에 들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여기 오기 전에 유연이의 비밀 편지 하면 내가 고민을 또 남겨놨거든. 비밀 편지야? 어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읽었으면은 알 거라고 믿을게. 우리 듣게 내가 진짜 찐팬이야. 꼭 나 찾아줘. 비밀 편지 하면 진짜 찐 같은데? 그러니까 비편을 얘기를 해? 까지 나 저거 바꿔주세요. 아니야 아직 몰라. 혹시 몰라. 앨범에 있는 노래의 곡이고 그리고 뱁새는 수아 언니가 제 최애 멤버인데 그 수아 언니의 별명인 뱁새를 합쳐가지고 나랑 우리 뱁새입니다. 아는 사람이에요? 낫 이거! 작가님 중 좋아하는 분 아니세요? 최근에 6월에 대명팬싸 관계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대명팬싸가 제 첫 인생 팬싸여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갔는데도 말을 잘 못했는데 언니들이 먼저 말을 걸어주고 질문도 먼저 해줘서 되게 고맙고 감동적인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약간 떨린 것 같아. 몸을 가만히 못 놔두셔. 그 ODI 컴백을 하고 그때가 처음으로 단체 출연이었거든요. 저거나 거기서 이제 방송 끝나고 시청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유연님의 사인플라로 받게 돼서 되게 신기하고 인사인 플라가 제 독진 분들이 가장 특별한 물품이지 않을까. 일단 제 인생에서 항상 함께하고 행복한 시간 항상 만들어주는 존재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드림캐쳐가 없으면 인생이 행복이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서로가 정말 필요하고 계속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믿음이 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 눈물 날 것 같지? 그러니까 나도. 사투리. 이미 초에 뒤에서 지훈이랑 썸녀들한테 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팬분들한테 자기는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고 드림캐쳐에 진짜 인생을 걸었다 그랬는데 나도 이 언니들한테 인생을 걸을 수 있겠다. 오~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초대할 수 있죠, 언니들? 꼭 찾아주세요. 찾을 수 있어. 와! 아니, 나는 오스카 가셔야 돼, 오스카! 어떡해. 아. 그 말할 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설렘과 그 떨리는 그 말투. 컵눈명 소추님은 뭔가? 오랫동안 정리해서 말한 느낌? 맞아. 너무 우리랑 오랫동안 봐서 진짜 편한 사람인가? 너무 어렵다. 나 요 실루엣이 너무 익숙해. 근데 지금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봤던 실루엣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 제발요. 우리 찾게 해주세요. 놀라. 드림캐쳐 탐정들 어떤가? 어렵다. 어려워. 힌트가 좀 더 필요한가? 네. 달라. 미안하지만 페나이아 캐스트. 뭐야? 왜 물어본 거야? 왜 물어봤냐? 야 이거 눈치챈 게 아돌라 좋아. 지금까지 제공된 단서들을 가지고
선명한 결론을 내길 바라네. 그렇다면 과연 드림캐쳐가 생각하는 찐팬은 누구? 아 어렵다. 모르겠어. 아 어느 정도 그래도 촉은 이제 갈피는 좀 잡혔지 않습니까? 안 잡혀요. 저는 근데 날아올라 뱁새님 같아요. 저도요. 저도요. 느껴졌어 진심이. 눈물이 날 뻔했어 말하실 때. 저는 반대로 옮기고 싶어요. 왜냐면은 아까 그 스토리 봤었던 거랑 이분이랑 뭔가 모습이 되게 일치한 느낌이에요. 그냥 같은 진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나도 대자부님인 것 같은데. 그치? 뭔가 느낌 있지 않아? 근데 무조건 한 분으로 정하긴 해야 돼요. 언니의 촉 뭔데요? 팬을 딱 고르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어렵다. 아 어려워. 다수의 의견으로 가는 걸로. 네. 동의해요? 동의해요? 날아올라 뱁새님. 외쳐볼까요? 네, 저희 드림캐쳐가 선택한 찐팬은? 이거 우리 사인해준 것도 있어요. 줬던 거 맞는 것 같은데? 지효언니 카페 갔던 영수증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있어요. 어? 이거 휴대폰 케이스 수학 거 아니야? 와 진짜 옛날이야. 날아올라. 우리 사인앨범을 갖고 계시는데? 미안해. 드림캐쳐 하면 내가 고민을 또 만들어놨거든? 이거는 고를 수 있겠다. 와! 네, 저희 드림캐쳐가 선택한 찐팬은? 나라 뱁새님입니다. 와! 아, 어떡해, 어떡해! 정책 공개! 저 나라올라 뱁새는, 저 대자보 깜놀랑 섭취는 찐팬이, 찐팬이? 와! 아, 무서워. 저 나라올라 뱁새는 찐팬이? 맞습니다. 느껴졌어 진심이. 눈물이 날 뻔했어. 와우 날아올라 뱁새님 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저희와 모든 순간을 함께해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실루엣을 보고 느꼈어요. 아 찐팬이다. 뱁새 팬이라는 걸. 역시 같이 서로가 스며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스며듦 더 진하게 스며들자고요. 사랑해요. 정성이야 이거 다.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와 저희한테 빠지셨겠는데요? 대박 내일을 진짜 따라하셨어. 와 진짜 했어요? 와 대박. 어, 예쁘다 근데. 저 색깔 예뻐요 예뻐. 오 와, 진짜 가신 거구나. 아니 이거 그냥 정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했어요? 했어요? 아직 있나 이거? 없어 없어. 고름! 와! 소름! 소름! 진짜 소름. 아니 저걸 사진으로 해결했다고? 티도 안 나, 티 안 나. 와! 대박이에요. 대박. 와 나 너무 소름 돋아 지금 열나. 나 처음으로 눈 이만큼 떴어 오늘 살면서. 우와 우와. 그래도 우리 찐팬을 찾았어요. 아 역시 다행이다. 아 역시 우리. 야 똥집 죽지 않았네. 그럼요. 아니 그 소름 돋았어. 나 이제 똥집 아니야. 나 이제 썸녀들! 저희 드림캐쳐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찐팬 찾기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썸녀들께 선물을 드릴 기회가 생겼어요. 네, 앞으로도 저희 응원 많이 해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직접 사인한 선물을 드릴게요. 와~ 안녕! 고마워!